쓰는 광경입니까? 아주 장엄하고 위대하고 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위대하고 멋있는 그 신나는 장면에 딱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많은 군중들이 꼭 환호하고 옷을 깔고 말이죠. 예수님 그 승리자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딱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타시고 있던 나귀였던 겁니다. 여기 이 로마에도요 승리자가 들어올 때 흰 백마를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흰 백마를 타고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그 배너 여러분 보셨죠? 배너에 보면 배너가 그 자기가 구한 그 사령관하고 같이 이렇게 마루에 흰 그 말이 끄는 그 마차에 타고서 둘이 탁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멋있는 아주 늠름한 흰 말을 탁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승리자 왕을 오시는 얘기에 합당한 멋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흰 백마리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귀를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말은 왕이라든지 전쟁에서 아주 용감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왕이 타는 거죠. 근데 나귀는 사람이 타는 게 원래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짐을 부리는 그런 그 짐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특별히 나귀에다가 이렇게 뒤에 이거 수레를 달고 말이죠. 짐을 싣고 하게 아니면은 나귀 양쪽에다 말이죠. 짐을 이렇게 실어서 끌고 이렇게 직접 가와는 그런 짐을 부리는 짐승이 나귀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아주 그 존귀한 영광과 존엄함을 위대함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그냥 일이나 잔일이나 하는 그런 천하고 천박꾸러기 같은 것이 나귀였던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메시아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나 구하지 못하셨을까? 왜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여러분 구약에 이미 예언자 예언에 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 하나님께서 택한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말보다 나귀를 좋아하셨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스가랴에 있어요. 오늘 우리 읽어본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 절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본문 원래 본문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 9장 구약성경 스가랴 9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는 1320쪽에 있습니다. 9장 9절 9장 9절 1320쪽 우리 다 함께 찾았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그런데 여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한 도성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구역 성경 통신 공부 다윗에 공부했는데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 언약의 도시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성에는 그 도시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백성들 내 아들과 딸들아. 여기 딸만 나왔지만 우리 여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다. 즐겁게 노래를 부를지어다. 왜 그러느냐?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한다. 너의 왕이 너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오니까 우리가 왕을 환호하고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정말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푼다. 왕은 당연히 공의로 정의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의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고 한 것은 지금 새롭게 오는 이 왕과 이 왕 이전에 있던 왕들을 지금 대비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이 시온에 새롭게 오는 예언되어 있는 이 왕이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해서 예언된 왕이 오기 전까지의 왕들은 공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참다하게 살려내지 못했던 왕들이 바로 이 예언자가 예언한 왕이 오기 전에 모든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왕은 당연히 백성들 앞에 겸손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이 예언되어진 예언의 왕이 오기 전까지의 왕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전의 왕들 10절 계속 보면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그 밑에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그 새로운 왕은 화평,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화의 왕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에브라임의 그 왕은 그 이웃과 전쟁하면서 자기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에브라임의 병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린다.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 전체를 얘기하는데 여기 병거는 말이 끄는 마차예요. 옛날에 그 말이 끄는 그 마차 병거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전차예요. 예? 그래서 뭐 요즘에 전차 무기들이 얼마나 정말 가공할 무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예? 그런 그 최신식 무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데 그런 무기들 모든 그동안들의 왕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최신식 무기들을 개발하여서 이웃 나라들과 싸울 때 단 한 번에 압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언자들이 예언한 새로운 왕, 그거 관심이 아니야. 나는 전차나 최신식 무기가 관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벌어버리고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새로운 왕, 진정한 그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임하는 그 왕의 관심은 오직 평화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심사였던 겁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 활, 예? 활이 활 아직 이게 직접 이렇게 육박전하는 이 시대에 활이라는 게 얼마나 유용합니까? 오기도 전에 슝슝 막 요즘 말하면 무슨 뭐 미사일 같은 거겠죠? 최신식 미사일. 요즘엔 뭐 정말 본국에서도 뭐 이렇게 그냥 컴퓨터 해가지고 말이죠. 이 미사일이 얼마나 이 참,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동안의 왕들의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새로운 왕은 그런 최신식 무기나 장거리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이 관심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 새로운 왕의 관심은 그런 무기의 개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살리는 생명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말이 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한도 활도 끓으니 그는 화평을 평화를 전하는, 예? 자기 그 이 시온성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에까지 모든 사람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의 백성들에게까지도 평화를 전하고 그의 정권, 그의 무슨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정권을 한번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본능. 북아프리카가 그래서 지금 아주 그런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건 다 그래요. 그러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왕권은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게 하는 왕권이 아니라 그 정권은 그 한 국지적으로 시온 성과 예루살렘 성이라고는 이 작은 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닷가까지 온 땅, 이 하나님이 창조한 온 우주 온 땅에 임할 것인데
그의 정권은 바로 평화고 사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고 그 왕에 속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 왕 이전에 보면 실제로요 여기 역대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얼마나 그 위대한 왕입니까? 가장 영토도 높였고 지혜의 왕,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했던 왕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모든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이 솔로몬은 말년에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일들을 했어요.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부인을 했고요. 그 후궁들 부인이 얼마나 됐냐면 나중에 1,000명이 돼서 부인을 1,000명이나 됐어요. 와, 얼마나 압정을 했냐면 백성들이요 이제 처음에는 얼마나 그 솔로몬 왕의 바른 통치, 공의로운 통치를 해서 기뻐했습니까? 말년에는 너무 고통했어요. 왕이 죽자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 드디어 우리의 이 고통이 끝났다.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로봇이라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 왕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너무 정치를 잘했지만 나중에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아버지를 본받지 말고 좀 통치를 잘해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 아들 로보암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더했습니다. 야, 내가 통치 전략을 발표하겠다 하면서 한 소리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다스린 그 정도가 이 새끼 손가락만한 이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내 허리 두께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라는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합왕 우리가 잘 아는 아합왕은 어떤 일을 했어요? 엘리야 갈멜산에 대기했던 아합왕. 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방의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나라 전국에 세워놓고 그 왕부터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스리는 줄 아세요?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궁에서 보니까 자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땅을 보니까 이 자기 성 그 왕궁 왕땅 옆에 보니까 조그만 밭 한 통이가 있는데 가만히 있고 저게 왕에 속한 땅이 아니야. 야 저건 이상하다 말이야. 여기 왜 이 내 땅에 이거 왕의 영역에 있는 땅에 그 누구 땅에 저렇게 모퉁이에 붙어있느냐 봤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땅 포도원이었어요. 야 이 많은 땅 속에 저기 조금 여기 붙어있는 게 영 이게 마음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싹 이렇게 보면 아주 깨끗하게 다 내 땅이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내가 지금 시가보다도 더 엄청난 것으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땅 나한테 팔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봇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좋단 말이지 수지 맞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거 땅은 하나님께서 팔지도 말라고 했는데 제가 팔 수 없습니다.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농사지고 우리가 함께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왕에게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경건한 자세입니까? 네. 그랬더니 이 왕이 말이죠. 그 땅을 갖지 못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돌아누웠어요. 그 부인 이세벨이 그걸 보고 왜 그러냐 말이지. 그걸 알고 나서 그거 가지고 걱정하느냐 말이지. 내가 해결해 준다 해놓고 음모를 꾸몄는데 무슨 계기를 꾸몄습니까? 네,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다 돈 주고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나봇을 부르고 사람들 다 불러놓고 거기 장로들을 불러놓고 거짓 증언하게 뭐라고 했냐면 이 나봇이 나쁜 놈이다 말이야. 이놈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막 그렇게 막 장로들로 하여금
이게 백성의 지도자가 그렇게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다니, 이놈 끌어내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끌어내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나봇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 정말 그 피가 말이죠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예? 그 돌에 맞아 죽은 나봇의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쓰였어요. 역대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더라. 이게 이스라엘들의 왕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바로 나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보호자고 너희들의 인도자들이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쪽 고대 근동 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은 이미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지 않냐고,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때 순종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일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어요. 그 사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를 타고 다녔냐면 바로 나귀를 타고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나갔던 것이 사사였어요. 그리고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왕이 없어, 나귀 타고 다니는 사사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이 백성들이 왕을 세우라는 것은 나를 싫어버린 거다 말이지. 예?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청 서운하셨어요. 너희들이 왕을 삼으면 그 왕이 너희들을 위할 것 같으냐? 너희들을 위하는 왕은 나뿐이 없단 말이지. 너희들이 세우는 너희들 속에서 왕을 뽑으면 그 왕이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을 다 노비로 노예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의 밭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울왕부터 왕권이 시작된 거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왕들은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공의로 평화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온유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 아니겠는가? 진정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 76번을 우리가 말씀을 전했지만 거기 무슨 말씀입니까? 다 그의 백성들, 감히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영광을 가지신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말구유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네, 버림받은 사람들, 인간 대접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사셨잖아요. 쫓긴 사람들, 거지 소경, 왕따당한 삭개오, 자기 집에서도 자기 동네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저기 벌판 계곡 한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내팽겨졌던 문둥이들,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들을 손을 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단 한 줄기, 정말 머리카락만한 그런 빗줄기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깊은 강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들을 죽음의 깊은 강에서 일으켜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음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여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마지막에 들리신 동네가 있는데 베다니였어요. 베다니는 우리가 어떤 동네입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형제 그 자매가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 갔을 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모든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끝났고 자기 자신은 생각할 수도 없게 모든 인생이 끝난 나사로
썩은 시체 냄새만 풀풀 나는 이 나사로까지도 이제라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이미 다 끝난 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셔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에 또한 부딪히는 것은 이 죽은 나사로처럼 깊은 강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수위로 다 똥똥 고명동여 매고 말이지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아니하는 곳에서 썩어가고 있던 것, 손끝 하나 움직일 수 없도록 수위로 감싸져 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그러나 주님 오셨어요. 이제라도 믿기만 하면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런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죽고 싶었던, 죽어가고 있던 이 몸이 다시 일어나고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오늘 이 로마에까지 오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마태복음 읽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깔고 호산나 찬양을 했던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우리 전에 봤지만 그 행하신 능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했대. 다 봤어요, 눈으로. 이미 끝난 나사로도 살려내고 나도 살려낸 그 예수님의 능하신 일, 그 사랑, 그 은총, 그 기적의 은총을 자기들이 다 봤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찬양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해야 돼요. 정말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목과 내 주변 소리가 전달되는 이곳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기 김숙희 작가님 독창회 금요일 날이었어요. 그 전 토요일 날은 우리 김민지 작가님. 네, 두 번 다 우리가 희망 콘서트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한 이 땅에 너무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비극이, 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람페두사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그 고통과 눈물과 악이 행하는 곳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다면 그 진정한 찬양은 이곳 디아피렌체 38번지라고 하는 이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찬미의 제사에 될 것이고, 그것이 아리아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창조한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아리아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람페두사, 북아프리카, 리비아 이런 이 모든 것들의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로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만 노래만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은 우리가 가지 아니하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을 살려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구원의 역사, 그것을 마저 이루게 하기 위함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로 예정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직도 유용하기 때문에 폐기처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폐기처분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면은 때로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느낍니다. 염증을 느낍니다. 환멸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 자학도 들고 비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직도 유용하신데 우리가 먼저 나설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우리 읽은 곳을 보면은요, 그러나 모두 다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면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마태복음 21장 8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의 대부분은 그 곧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러분 여기 무리의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대부분이란 뜻이 뭔지 알죠? 많은 부분이지만 전부 다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적과 은총을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보고도 찬양하지 아니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면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해요.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인생 우리 속에서 이런 그 조금 소수의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헛된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 수요일날 고별설교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고별설교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고별설교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음께 소리 높여 진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호산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실제로 찬양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일 속에서 그 속에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합시다. 호산나 왕으로 오신 저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려 주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 돌이켜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적을 본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주신 말씀이 말씀을 증거한 이종과 들은 사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발을 밟는 땅 곳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기적을,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소리 높여 마음껏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